위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입니다. 그만큼 수술을 받는 환자들도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위암 수술 성적이 미국보다 무려 3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입니다. 어디 아픈 데 없느냐? 그래서 제가 직감을 하고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뭐 암세포 나온 게 있느냐? 그러니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50대 남성도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위 내시경 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오히려 아직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 위암은 맵고 짠 음식과 불에 탄 음식을 즐겨 먹거나 흡연과 유전적 요인 때문에 주로 걸립니다. 우리나라의 위암 환자는 11만 400여 명으로 8년 전보다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매년 2만 5천 명가량의 환자가 위암 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환자가 많아지는 만큼 수술 방법도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과 같은 이른바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그 말 그대로 환자한테 최소한의 침습만 가하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 후에 통증도 덜하고 회복 속도도 빠르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환자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최근 가톨릭의대 서울 성모병원과 미국의 메모리얼 슬론 캐털링 암센터에 위암 치료 성적을 비교한 논문이 정상급 외과 저널인 외과학 연보에 발표됐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환자의 생존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기암인 경우에는 그 생존율 증가 효과가 약 10%, 15% 정도가 저희가 높았고 이 중기암 환자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분명한 30%의 치료 효과가 두 병기에서 전부 나타났죠. 따라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광범위 절제술을 포함한 위암의 치료가 현재 서구에서 진행되는 치료 방법에 비해서 치료 효과 면에서 우리가 높다 하는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에서 3cm의 종양이 발견된 60대 남성입니다. 암 선고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얼마 전 수술을 받고 종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아, 날아갈 것 같죠. 그때는 마음에 무거운 걸 가지고 이제 검사 결과를 받으러 왔다가 그런 말씀 들으면 정말 날아갈 것 같고 다 뭐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인데. 위암은 보통 아무 증상이 없지만 이유 없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 음식은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고 40대가 넘었다면 2년마다 위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단 음식 먹으면 한결 나아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름진 음식도 우울한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벨기에 루벤 대학교 연구팀이 음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12명의 건강한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염분을, 한 그룹에게는 기름진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산을 투여하고 뇌의 변화를 살폈는데요. 그 결과 지방산을 투여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염분을 투여받은 사람들보다 우울함을 나타내는 수치가 5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기름진 음식을 받아들인 위가 뇌에 어떠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위가 뇌에 보낸 신호를 정확히 알아낸다면 효과적인 우울증 치료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사는 동안 근심 걱정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왕 걱정을 해야 한다면 걱정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다양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62명을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걱정을 하게 한 뒤 환자의 심리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정해진 30분 동안에만 집중적으로 고민을 한 환자들은 하루 종일 걱정을 달고 살았을 때보다 정신 상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뭔가를 허락하는 방법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조언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걱정하라고 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상선암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의 증가율이 높은데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게 되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최근 피로감만 조금 있었을 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던 30대 여성입니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에서 무려 직경 4.3cm, 깊이는 1.4cm나 되는 암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기도 했고, 아니 뭐 평소에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뭐 잔병치레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걱정 안 했었는데. 갑상선은 목 아래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기관으로 자율신경과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센터에 따르면 2008년에는 갑상선암이 다섯 번째로 많이 발생했으나 2009년에는 위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여성암에서는 유방암을 제치고 암 발생률 1위에 올랐는데요.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릴 때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거나 가족 중에 갑상선암 환자가 있으면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되게 흔히 여성들은 유방암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초음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덩달아서 갑상선 초음파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혹이 발견되고 그 혹에 대해서 어떤 암이 의심된다 하게 되면 또 세포 검사까지 하게 돼서 진단되는 환자가 많이 늘은 것 같고요. 갑상선 암에 걸리면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쉰 목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합니다. 생존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99%까지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찍 발견해서 수술을 빨리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암이 그렇듯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원칙은 갑상선 암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6개월에 한 번씩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았던 40대 여성입니다. 다행히 정기검진을 받은 덕분에 지난번 갑상선 암을 초기에 발견했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수술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았고요. 제가 뭐 운동이라든가 식이요법이라든가 그런 걸 좀 집에서 많이 노력하고요. 건강을 되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갑상선암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30대 이상 된 여성이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문 의사들이 당부합니다.